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 추천에 좀 재밌는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이제 보다가 아, 이거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 경기 분석은 일단 제가 하는 건 처음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마드리드 그 이제 길거리에서 열렸던 이제 블리츠 경기고요. 주디 폴가와 그리고 매그너스 칼슨이 맞붙었습니다. 자, 여성과 남성의 대결, 그리고 이제 그 코멘트에 달린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역대 최고의 여성 선수와 역대 최고의 남자 선수가 붙었다. 뭐, 이렇게도 일단 쓰여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는 건 이제 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체스에서는 뭐, 칼슨이 최고냐, 아니면 뭐, 카스파로프냐, 아니면 바비 피셔냐, 뭐, 등등. 이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역대 최고의 여성 선수가 누구냐, 이거는 하나로 답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주디 폴가예요. 자, 이 선수가 뭐 객관적인 수치로 보나 뭐 이제 퍼포먼스나 어떤 그 업적으로 보나 이제 여성 체스 선수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레이팅이 2700을 훌쩍 넘겼고요. 이제 가장 높을 때는 세계 랭킹 이제 8위까지도 올랐던 자 그런 선수예요. 요 시기가 그 카스파로프가 있던 시기라 뭐 피데랑 PCA가 막 갈라져서 어떤 알력 다툼 뭐 이런 걸좀 하던 시기여가지고 조금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주디 폴가가 월드 챔피언십까지는 못 갔어도 지금으로서는 캔디데이트 토너먼트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정도 대회까지는 이제 올라갔던 선수라는 거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자, 칼슨과 마드리드에서 맞붙었습니다. 마드리드가 지난 캔디데이트 토너먼트가 열렸던 곳이라 아마도 주디 폴가는 이제 그 해설하기 위해서 갔을 테고 그리고 이제 칼슨은 이제 피데 그 회장과 또 사무총장과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서 만나게 됐으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 일단 저도 이제 보고서는 기보로 옮겨 적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이제 3분밖에 안 되니까 일단 짧게 그냥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주디 폴가가 2포로 열었고요. 자,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칼슨은 E6 일단 보다 좀 견고한 일단 플레이를 가지고 갔고요. 자, D4 올라가면서 이제 오픈 시실리안, 그 다음에 흑은 나이트 전개, 이후 A6까지 합니다. 자, 요거 이제 타이만오프 바리에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흑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 밝은색 칸들을 이제 폰들로 잡아놓고요. 이제 특히나 요 B5 칸을 일단은 폰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B5하고 비숍 B7, 요런 식으로 전개하겠다라는, 자, 그런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두운 칸들이 약해질 텐데, 어두운 칸에 이제 퀸 C7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비숍, 일단 이용해가지고 어두운 칸들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겠다. 요 정도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숍이 E3칸 전개가 됐고요. 자, 퀸 C7,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전개되면서 폰에 대한 압박을 걸죠. 자, 백은 F3하고 이제 G4, 그 다음에 이제 H4 해가지고 킹사이드 쪽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그 다음 백은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이 이제 준비가 됐죠. 퀸까지도 올라가면서, 다음에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나면 서로 간에 이제 반대쪽을 노리는 형태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은 이제 B5, B4 하면서 이 나이트 밀어내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룩까지 배치되고 나면 이 C파일에서 이제 백의킹을 또 압박해 줄수 있어요. 비숍 먼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은 퀸사이드 캐슬링, 이제 흑은 캐슬링을 좀 미루고, 이제 비숍부터 전개하기 위해서 B5로 밀고 나옵니다. 자, G4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킹사이드 쪽 이제 공간을 확보해 놓고요. 자, 나이트 먼저 교환하고 비숍이 B7칸에 배치가 되죠. 백이 E5로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이거는 흑의 E7폰을 뒤처진 폰으로 만들어서 결국 D파일 안 주고 이 어두운 칸 잡겠다라는 전략일 텐데요. 뭐, 이외에 나이트가 뭐, E4칸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전술을 활용하죠? 자, 그냥 G4폰을 잡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대각선에 그 이제 룩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이트를 못 잡거든요? 잡으면 여기는 이제 룩이 잡힐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하나의 전술에 당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백이 이제 룩 지원하면서 이 G파일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보상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싶긴 한데, 근데 영상에서 주디 폴가의 어떤 그 리액션을 보면은, 확실히 좀 놓쳤다라고 하는 좀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흑이 욕심을 내가지고 F3 폰까지도 잡을 수 있긴 한데, 요게 뭐 비숍 E2 아니면 비숍 G2도 지금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돼서 그냥 교환이 만들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게 F파일이랑 G파일을 둘다 열려가지고 이게 흑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이트 도망가고 나면 뒤에 있는 이제 폰이 또 잡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칼슨은 그냥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면 백이 G7 폰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게 되면은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룩과 나이트 교환이 좀 만들어질 거예요. 나이트가 F5 칸 자리 잡게 되면 룩이 도망가야 되고요.
지금 흑이 노릴 수 있는 게 F3를 잡고선 이제 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의룩은 이 밝은색 칸들로는 지금 도망갈 수가 없고요. 공격당했고 잡혔고 여기도 비숍한테 걸렸고 자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칸이라고 G1밖에 없는데 자, G1으로 가게 되면은 나이트로 비숍 잡고 그 다음 수에 비숍 C5로 이제 스큐어 일단 전술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제 기물을 또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G7 폰을 잡을 수 없다라는 자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자 흑은 나이트를 H6칸 돌리면서 지금 F5칸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G7 폰도 지켜지고 지금 뭐 G파일, F파일 전부 다 좀 막아버릴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가서 F5칸을 컨트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오게 되면 잡히면서 이제 폰 구조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7 폰이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이 공격을 좀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칼슨이 비숍을 FA칸을 돌립니다. 자 비숍을 지금 뒤로 한 그 전개하는 자 그런 모습인데 지금 흑이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은 결국 이 나이트를 이렇게 지켜놓고 나면 G6하고 나이트가 이제 F5 배치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폰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그 기물 전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폰을 하나 따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거는 100이다 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흑의 포지션에서 뭐 큰 약점이 또 없어요. 지금 D파일을 잡고 있긴 하지만 D파일에서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적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쪽에서 뭐 어두운 칸을 노려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비숍 전개하고 뭐 G6하고 나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비숍이 다시 뭐 피앙케도 된다거나 아니면 H5하고서는 비숍이 뭐 가령 H6로 전개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주디 폴가가 자 비숍 E4로 자 비숍 교환하자고 들어가요. 자 이건 교환되고 나면 지금 F5칸을 폰으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F파일이 열리니까 이제 조금 공격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원하는 대로 포지션 잡게끔 두지 않겠다라는 자 그런 일단 의도였어요. 그래서 비숍 E4로 가면서 일단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칼슨이 룩을 CA칸으로 그냥 전개해서, 이제 뭐 큰 포지션에 변화 주지 않는 채로 저 포지션을 좀 개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잡으면은 이제 교환하고, 나이트 F5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이제 살려가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큰 거에 한방 당하고 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디폴가가,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전술을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주디폴가가 또 이제 그 전성기 때는 거의 카스파로프의 버금간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로 유명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바로 들어가는데요. 자, 비숍이 B6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이제 그 전술을 당했을 때 칼슨의 좀 리액션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칼슨이 진짜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싱글벙글 하고 있다가 뭐 요거 보고 나서도 웃긴 했지만 근데 이제 어디선가 막 땀이 막 흘렀을 거예요. 지금 백이 노리는 게 뭐냐면 상대 이 퀸에 대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비숍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백이 이제 활용하는 전술은 결국 D파일에서 D7칸 딱 들어가면 체크메이트거든요. 지금 그걸 지키는 유일한 기물이 퀸이니까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얘를 지금 꿰어낸 거죠. 지금 보시면은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 D7을 지킬 수 있는 칸이 없어요. 자, 그 말은 얘가 이제 어디론가 떠나거나 얘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뜻이고 잡으면 체크메이트로 바로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퀸이 잡혔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슨이 조금 더 경기를 하기는 해요. 자, 이포 비숍 먼저 잡고요. 이러면 이제 퀸이 죽었고 자, 그다음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버텨질 수가 없죠. 지금 이 어두운 칸은 문제가 생겼고 뭐 나이트 와가지고 위협하지만 나이트 E4로 가서 그냥 요 칸 딱 잡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막 엄청 교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두운 칸은 잡혔고 이후에는 이제 G7까지 무너질 거고 자, 이건 되게 확실하게 이긴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이게 친선전이라고 하더라도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 그냥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주디폴가가 칼슨을 블리치에서 또 잡아내는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그 클라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폼은 또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레전드라고 했던 선수들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디폴가와 칼슨의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